안녕하십니까. 짱스 웰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만들었던 시편을 가지고 육지 용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테크 위치가 한 4시 정도 위치입니다. 용접은 한 5시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구간에 용접을 한번 멈추고 테크를 따내고 그리고 12시까지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한 1시까지 약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런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에 있는 테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시죠. 1시 테크를 잘라버리고 나머지 테크 4시 구간도 잘라버립니다. 보통 한쪽의 용접이 끝나고 나면은 반대편 테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테크를 두 개 다 제거해주고 용접해도 어느 정도 수축은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꼭 테크를 남겨놓고 용접하시는 분도 있는데 테크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용접하기가 좀 편합니다. 저는 보통 테크를 12시, 6시에 놓고 그리고 3시에 테크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9시 구간에 테크가 없죠. 그리고 파이프 육지를 걸어가지고 파이프를 조금 돌려주면은 제가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제 종이 테프 갖고 모든 모재를 감쌌습니다. 특히 저 스펀지 구간에는 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감싸야 돼요. 왜냐면은 저기 알곤 호스와 저 지그대 사이로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면은 완류 현상입니다. 완류. 압에 의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알곤 호스와 지그대 주인은 항상 종이 테이프를 잘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벤틀은 위에입니다. 알곤은 위에 있고 질소면은 밑에 벤틀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벤틀 구멍 크기는 알곤 압에 따라서 가지고 좀 더 열어주고 또 좁혀주고 하면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오버헤드에 텅스텐을 한번 대보고 그리고 조절하면 됩니다. 백을 많이 내고 싶으면 텅스텐을 저 상태보다 더 짧게 잡아야 되고 비철은 좀 짧게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육지 오른쪽 자세부터 용접을 시작합니다. 육지도 그렇고 모든 용접은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자신 있는 자세를 잡는 것이 용접성도 좋아지고 몸도 편해집니다. 처음 용접을 접하거나 뭐 육지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대부분이 보면은 자세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재가 허리 위에 고정되어 있던데 제 생각에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버헤드 구간이 어렵지만은 능숙해질수록 아래 보기 구간이 힘들어집니다. 모재가 허리 이상으로 가면은 아래 보기 구간이 어려워지니 허리 아래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지와 현장 용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육지를 아무리 본인이 기똥차게 뭐 잘 때운다 해도 현장 오면 뭐 그냥 다들 아실 겁니다. 저 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육지는 본인 스스로 모재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용접은 그렇지 않죠. 근데 육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세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자세가 있다면 그 기준을 잡아 연습하면 됩니다. 예. 저는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신체의 어떤 부위를 뭐 파이프에 열십자가로 끄어가지고 모재의 높이를 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하시던 분들에게 뭐 혼돈을 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제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예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부분에 가접을 따냅니다. 육지 얘기하다 보니까는 용접 방법을 얘기 안 했네요. 용접 방법은 반케올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케올도 내고 올케올도 내고 찌그도 떼우고 방울로도 용접하고 관통으로도 찌그 떼우고 또 양쓰라에 한 방울씩 주는 뭐 찍고 하는 용접도 하고 조그만 용접을 다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케올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반케올이 또 쉽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자세가 안 좋으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용접을 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찍고 한 용접에 대한 뭐 사진과 영상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지와 현장 용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 예, 육지를 본인 스스로 뭐 아무리 뭐 기똥차게 막 용빈을 뭐 잉어빈을 붕어빈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비들을 내고 백이 아무리 뭐 닝백 내고 하더라도
현장 가면은 그냥 뭐 좀 가가지고 예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예, 현장 용접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고 적응하는 동안에 정말 좀 고생이 아닌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육지 시험을 게으리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육지 시험이 돼야 예, 현장에 갈 수가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현장 용접은 잘 하시는데 육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학원 출신이든 현장 출신이든 샵 출신이든 예, 육지 연습은 완전히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연습해 주는 게 좋아요. 자기가 샵장에서 뭐 2년 3년 일을 하더라도 육지를 최소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샵장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샵장에 계시는 분들 육지 시험 치고 현장 오면 현장이 안 되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죠. 만약에 현장을 다녀오신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샵장만 계셨던 분들은 특 시험이 안 됩니다. 시험이. 육지 시험이. 육지 자세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신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저도 1년에 육지 시험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어떨 때는 2년에 한번 볼 때도 있죠. 그래도 육지 하면은 제 몸이 알아서 반응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뭐 자세가 잡힙니다. 예, 굳이 연습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만큼 육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분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오른쪽 구간이 용접이 끝났습니다. 백피드를 한번 볼까요?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저 백피드 색깔이 왜 저러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어 때문에 그 전에 사용했던 와이어는 은색이나 금색의 비드 결이 나오는데 색이 나오는데 이 와이어는 그런 색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됩니다. 약간 뭐 누르끼리한 색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잘 나오는 색깔입니다. 대신에 이 와이어는 불량이 잘 안 납니다. 쿠니가 원래 불량이 엄청 많이 나는 재질인데 이 와이어는 불량이 거의 안 납니다. 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피놀이 안 박히죠. 그래서 대신에 단점은 백이 좀 안 이쁘게 형성되고 그리고 파이널 용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전에 와이어는 단단해서 백도 이쁘게 나오고 파이널도 이쁘게 나오는데 와이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좀 비드가 이뻐집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용접을 하려고 했는데 오른손으로 자세를 잡아보니까는 용접하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용접합니다. 왼손이 용접 가능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한 3시까지만 용접해도 나머지 오른손으로 바꿔가지고 용접하면은 용접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오른손잡이는 저 구간에 오른손으로 용접 연습하는 걸 계속 익혀야 됩니다. 저 구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세 잡기 어렵고 허리가 비틀어지고 어깨는 또 아래로 또 쳐져야 되고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면 자세 잡기가 편해질 겁니다. 3시까지 용접이 마무리가 됐고 오른손으로 바꿔가지고 용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유빙폭을 좀 널찍널찍하게 합니다. 예, 피치 간격을 또 넓게 하고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백을 좀 많이 내도록 하고 아래 보기 구간은 백을 좀 적게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용접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축을 하게 되면은 아래 보기 구간에 백이 없던 부분이 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높이를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용접 마무리가 끝나고 백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 백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 쫙쫙 당기고 있죠. 몸쪽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쫙쫙 당겨줍니다. 샘물 쫙쫙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샘물을 그 집 올립니다. 만약에 촘촘하게 용접하게 되면은 개선 사이로 백이 샘물이 다 모여가지고 백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용접을 해줍니다.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키홀이 닫히는 순간 와이어를 뗍니다. 그리고 제자리 머물고 있다가 와이어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약간 흔들어 줍니다.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샘물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 흔들리는 징조가 뭐냐면은 샘물이 백 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징조기 때문에 그 샘물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전류가 높으면은 그 샘물을 보기 전에 와이어를 놓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백 용접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보시는 저 조금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스타트 구간입니다. 그리고 백이 전체적으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위는 12시 연결 부위. 백이 이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제 니꾸 용접, 그러니까 속살 용접과 파이널 용접이 남았습니다. 위빙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리기 용접으로 합니다. 육지도 그리기 용접하면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비드결도 이쁘게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 구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왼쪽 구간은 그리기를 하려면 왼손으로 그리는 게 편하겠죠? 예. 왼손으로 그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리기보다는 위빙을 합니다. 위빙. 그리기로 속살 채운 비드입니다. 깔끔하게 됐죠? 전혀 처짐이 없습니다. 아래 처지는 게 하나도 없이 평평하게 용접이 됐습니다. 반대편 왼손 구간도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용접이 잘 됐습니다. 이제 파이널 용접을 시작합니다. 눈 설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 손 모양만 봐도 제가 어떤 방향으로 용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비드결만 봐도 어떻게 용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기 한 파이널 비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언더컷처럼 보이는데 언더컷이 아니고 슬러그가 덮여가지고 언더컷처럼 보이는 겁니다. 브러쉬를 하면은 저 언더컷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파이널 비드를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은 파이널 비드가 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쪽이 더 볼록하게 나왔죠. 그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팔자 모양의 그리기를 하신데 저는 갈지자로 그리기를 합니다. 아크 용접 하듯이 갈지자로 하는데 와이어가 된 쪽에 와이어는 위쪽에 대고 그리기는 수평을 이루면서 위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세모는 쳐지지 않고 오히려 위쪽에 와이어 된 쪽이 조금 볼록하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와이어 된 쪽에 수평을 이루면서 용접을 하는 거죠. 왼쪽 구간도 위쪽이 약간 볼록하게 보이죠. 지금 언더컷처럼 계속 보이는데 저게 슬러그가 덮여서 언더컷처럼 보이는 겁니다. 브러쉬로 닦으면 언더컷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브러쉬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오른쪽 위쪽이 언더컷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언더컷처럼 안 보이죠. 네. 네, 이번 영상은 양쪽 슬라를 찍고 한 양키올 용접입니다. 일명 찍고 용접이라고 하죠. 예, 지금 백을 한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겉비드도 한 팔자 비드처럼 나오죠. 백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백비드가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백비드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찍고 용접이 갭이 약간 넓어야 됩니다. 좁으면은 한 방울씩 주는 용접으로 방울 용접을 해야 되고요. 갭이 약간 넓고 단차가 많이 질 때 하는 용접입니다. 파이프 내부를 보듯이 팔자 위빙 한 것처럼 백이 형성됩니다. 겉비드도 팔자 위빙을 하듯이 형성됐죠. 앞전에 영상은 반키올이고 지금은 양키올입니다. 양키올 찍고 용접. 네, 백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프는 육지 자세로 위빙 용접을 해 가지고 파이널을 냈습니다. 파이널 쳐진 거 없이 잘 됐죠. 저만의 또 노하우가 또 있는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